자, 이제 규제 19페이지 민법의 기본 원리에서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죠. 근대입니다. 현재가 아니죠. 그죠? 현재가 아니라 근대. 이런 얘기입니다. 뭐 봉건 시대가 있었다면 봉건 이후에 시민혁명을 통해 가지고 근대라는 사회가 형성이 되게 되죠. 근대 시민혁명 직후의 민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부분은 진짜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민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입문 과정에서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1번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에 가지고 1번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이란 말이 나오죠. 자, 서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서양 봉건 귀족사회에서는 신문제였죠. 그래서 왕이 있고 그 밑에는 귀족이 있고 농노, 일반 평민 농노,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신분 제도는 인정될 수가 없다. 우리가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근대 시민혁명을 통한 근대 산업사회에 오게 되면 이제는 귀족이니 뭐니 하는 신분은 실질적으로 뭐가 돼요? 타파가 되고 모든 국민은 다뭐 하는 거죠? 평등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 절대 원칙 해가지고 나오는데 요 봉건 귀족사회에서는 사유재산이 보호가 되지를 않았어요. 요건 또 우리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생각해 볼까요? 뭐 조선시대 신분제도 있었죠. 그죠? 왕이 있고 양반, 상민, 그 다음에 노비 이런 신분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뭐죠? 권리 능력 평등이고 그 다음에 과거 고 봉건 귀족 사회에서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야, 저거 참 좋아 보이는구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은이 만극합니다 하고 바쳐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왕으로 대표되는 국가기관은 개인의 재산을 아무 때나 박탈하고 뺏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국가라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을 뺏을 수가 없다.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된다. 우리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국가라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을 뺏을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소유권 절대 원칙에 따라서 결국은 개인의 사유 재산은 보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 사극을 보면 그 양반들이 주로 뭐 하죠? 과거 공부를 하죠. 공좌할, 맹좌할. 일을 안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사회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떠한 재산을 축적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언제든지 그 개인의 재산을 뭐할수 있죠? 박탈시킬 수 있고 뺏어갈 수가 있다면 누가 열심히 돈 벌려고 하겠어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 개인의 재산을 뺏을 수 있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 그게 결국은 뭐인 거죠? 과거 제도인 거죠. 과거 제도가 돼서 관리가 되고 사또가 되고 뭐 형조판서가 되고 이런 권력자가 되면 일반 서민들의 재산을 뭐할수 있습니까? 뺏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재산이라는 것을 축적하는 자본이라는 것이 형성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근대 산업사회에 오게 되면 국가라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 함부로 뺏을 수 없다라는 소유권 절대 원칙이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는 사람들이 뭐 하게 됩니까? 재산을 모으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과거 시험을 봐서 급제하는 것보다는 장사를 해가지고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기 삶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러한 사유재산이 보호가 되고 소유권 절대 원칙이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자본이 형성되게 된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봉건 귀족사에서는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부담했죠. 이건 또 뭘 생각하시면 되죠? 연좌제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시대 때 사돈의 팔촌이 역모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구족을 멸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런 잘못도 없고 말도 못하는 마당에서 기어다니는 그 아이들까지 싹 죽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뭘 졌어야 돼요? 책임을 졌어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반성으로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교재는 3번 사적자치 원칙이 나오죠. 과거에는 사적 자치가 보장되질 않았죠. 근대 산업사회 오게 되면 사적 자치가 보장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방자치라는 말이 떠오르시나요? 지방자치라는 말이 뭔가요? 지방의 일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지방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걸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걸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적 자치란 말도 결국 뭐냐면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한다.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사적 자치 원칙인 거예요. 과거 봉건 귀족사회는 사적인 일도 스스로 알아서 못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감 마님이 자 갑돌아 갑순아 둘이 결혼해. 그러면 갑돌이는 삼순이를 사랑하더라도 누구하고요? 갑순이하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혼인과 같은 대단히 사적인 일도 스스로 결정하지를 못했는데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은 국가나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이게 뭐죠? 사적 자치의 원칙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 또 소유권은 국가라 하더라도 박탈할 수 없다. 제한할 수 없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 그 다음에 과실이 있어야지만 책임을 진다. 과실 책임의 원칙. 그 다음에 사적인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된다. 사적 자체 원칙이고요. 자, 이러한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결국은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자본주의라는 것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신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력 물론 중요하지만 옛날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뭐가 중요한 시기가 된 거죠? 돈이 중요한 시기가 된 거죠. 이제는 아무리 신분이 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돈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권력도 주어지고 돈이 있다면 그 사회에서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자본주의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현대 오게 된 거죠. 현대 오게 되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러한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 소유권 절대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자본주의를 우리가 시행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양극화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다시 말해 이제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에 실질적인 불평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본주의 원칙만 가지고 그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좀 수정하게 되는데 권리 능력 평등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두 사람 똑같다라고 해봤자 의미가 없다.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 평등의 원칙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닌가요? 자, 우리가 회사 사장과 근로자는 법적으로는 똑같은 사람으로서 평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하지 않아요? 평등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나 또는 정부 부서인 노동부라는 부서가 개입을 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해야 되는 거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소유권 절대 원칙 아니라는 거죠. 소유권의 상대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공복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이제는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한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뺏을 수도 있는 거다. 이걸 우리가 소유권의 상대화라 그런 거죠. 참 재밌는 거는 우리가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현대잖아요. 현재 우리는 소유권이 그렇게 절대적인 권리인지에 대해 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어떤 땅이 있는데 그게 뭐 지역 지구제가지고 그 땅이 만약에 절대 농지예요. 그러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내 땅이니까 내 멋대로 거기다가 뭐 축사를 만들겠다. 내 거기다가 주택을 건설하겠다. 그럴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공공독립이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그러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소유권의 상대화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과실 책임 해가지고 무과실 책임이 가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 현대 민법에 따른다면 고의 과실이 있어야지만 책임을 지는 과실 책임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는 사람도 책임을 지게 되는데 우리가 무과실 책임 원칙이 가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적 자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계약이다. 그러면 개인 간의 근로계약하면은 사적인 일이니까 국가가 뭐 하면 안 돼? 개입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죠? 사적 자치잖아요. 근데 국가가 최저임금제니 이런 거를 시행함으로써 니들이 사적으로 근로계약하더라도 얼마 이하로는 임금을 주면 안 된다라고 국가가 뭐 하게 되는 거죠? 개입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사적 자치 원칙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수정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느냐 하면 이런 걸 우리가 수정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근대 요 부분 요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 사적이고 개인적인 스스로 하고 내 땅은 내 멋대로 쓰고 이게 뭐예요? 자유인 거죠. 이에 반해서 현대 수정된 자본주의에 따른다면 이게 뭐예요? 형식적인 평등 중요하지 않다. 실질적인 평등 국민 복리가 최우선이다. 이게 뭐죠? 복지인 거죠. 복지. 그래서 요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를 강조하고 중요시하는 정치파를 우리가 우파라고 하고요. 현대 민법의 현대 수정자본주의를 더 중요시하고 국민 복지를 중요시하는 거 우리가 좌파라고 하죠. 좌파. 뭐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파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치파로서는. 근데 공화당, 미국은 공화당 같은 정당을 보면 참 재밌는 걸 느끼는데 거기는 총기 소지를 허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총기 소지를 당연히 뭐예요? 금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금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파 입장에서는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총을 가질지 말지는 스스로 알아서 개인이 할 문제이지 국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공화당은, 좌파는, 우파는. 또 우리는 의료보험, 국민의료보험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국민의료보험을 도입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우파, 자유죠. 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지 왜 국가가 나서가지고 강제로 국민의 의료보험을 강제시키느냐. 그죠? 따라서 국민의료보험이랑 하면 안 된다. 이쪽으로 오게 되면 뭐죠? 우파가 되는 거죠. 아무튼 뭐가 옳고 그런지는 뭐 여러분들의 개인 문제인 것이고 개인의 가치관 문제인 것이고 우리 민법의 기본 태도는 아무래도 뭐죠? 현대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국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수정 자본주의적인 민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 민법은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기보다는 공공복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은 때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는 소유권의 상대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기본적인 베이스로 말씀드린 거고 나중에 우리가 기본 이론 강의나 문제 풀 때는 절대로 설명드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오시면 민법에서의 뭐가 나오죠? 법률 용어가 나옵니다. 이건 진짜로 그냥 뭐예요? 용어. 처음에 준용이라는 말이 나오죠. 준용.
아,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이하동문이요. 이하동문. 여러분들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상장할 때, 상장 수여할 때맨 첫사람, 첫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상장, 안영창, 귀하는 뭐 우수한 성적으로 뭐뭐뭐뭐 해가지고 뭐 이래서 상장을 수여하는 거다 읽지만 두 번째 상장 받는 사람한테는 안개찬, 이하동문 이렇잖아요, 그죠? 이하동문을 우리는 준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법에서 일단 어떤 법 규정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요 규정과 똑같은 내용을 또 써야 돼요. 또 쓰기 귀찮으니까 이하 동문에서 준용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197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197조와 똑같은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준용이라는 말은 입법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내용을 반복해 쓰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끌어다 쓴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뭐죠? 준용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준용한다 그러면 아, 그 규정을 끌어다 적용하는 거구나. 이하 동문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추정 간주해 가지고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게 한 제도예요. 자, 우리가 입증이라는 문제가 참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도 안 받았는데 친구래서. 근데 이놈이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빌려서 짜샤라고 우겨요. 그러면 저는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대단히 까다롭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누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입증해야 되느냐? 이 입증이라는 문제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먼저 용어 정리 차원에서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서 추정이라는 말과 간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둘다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 뭐냐면 추정은 반증으로 반대 입증만으로 그 효과를 번복시킬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간주는 반증만으로는 그 효과를 번복할 수가 없는 경우를 우리가 간주라고 합니다. 아, 법에서는 뭐뭐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뭐뭐로 간주한다라고도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뭐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뭐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거는 반대 입증, 반증으로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있는 규정이구나. 뭐뭐로 본다라고 나와 있으면 아, 이거는 반증만으로 그 효과를 번복할 수가 없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뒤에서 배울 것들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 사망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인정 사망이라는 제도와 실종 선고라는 제도가 있어요. 인정 사망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실종 선고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 사망한 것으로 뭐가 되냐면 간주가 돼요.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자, 인정 사망 처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것만으로 인정 사망 효과는 번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추정이니까요. 근데 이분이 실종 선고 처리가 됐어요. 근데 실종 선고 처리가 됐는데 나중에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도 실종 선고 효과가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번복되려면 별도로 법원이 실종 선고를 취소한다는 판결이 있어야지만 그 효과가 번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추정과 간주가 있는데 간주는 보통 뭐뭐로 본다라고 한다. 뭐뭐로 추정한다. 추정은 반증만으로도 그 효과를 번복할 수가 있는데 반해서 뭐뭐로 본다. 간주가 된 경우에는 반증만으로 그 효과를 번복할 수가 없다.
인정 사망 제도는 대표적인 추정이다. 따라서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의 입증만으로도 그 효과가 번복이 되지만 사망의 효과가 없어지지만 실종 선고는 간주이기 때문에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의 입증만으로 그 효과가 번복되진 않고 법원의 실종 선고를 취소한다는 판결이 있어야지 그 효과가 번복이 되는 거다.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오시면 선의 악의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선이라는 말은 모르는 정신상태, 악이라는 말은 알고 있는 정신상태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의 제3자 그러면 착한 제3자가 아니라 모르고 있는 제3자, 악의 제3자 그러면 알고 있는 제3자. 보통 우리가 악의가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고의와 같은 의미로 씁니다. 그 다음에 제3자의 개념은 이게 좀 어려운데 나중에 할 겁니다. 나중에 할 거고 5번 대항하지 못한다가 나왔죠. 이것도 참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무효임을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항하지 못한다가 뭐라고요? 주장하지 못한다죠. 그 다음에 과실이 나오죠. 자, 과실은 뭐예요?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자, 몰라요. 모르고 했어요. 이건 뭐예요? 선의. 알면서 했어요. 악의. 다른 말로 이걸 뭐라 그래요? 고의라고 하는 거죠. 고의. 자, 중간 과정으로서 알 수 있는데 몰랐어요. 이게 뭐죠? 과실인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람을 일부러 찔러 죽였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찔러 죽였으면 고의, 악인 거고 일부러. 근데 운전하다가 그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사람을 치웠어요. 이건 뭐예요? 과실인 거죠. 자,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악이.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 알 수 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모르는 걸 우리가 뭐죠? 과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과실이 원칙 추상적 경과실 2번, 구체적 경과실,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몰랐다. 주의 의무를 결여하고 있는,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알 수 있는 몰랐다.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 주의 의무를 결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과실이라고 하는데 주의 의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동일한 주의 의무. 그다음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에서 선관 주의 의무라고 해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우리가 구체적 경과실이라고 하고요. 선관 주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추상적 경과실이라고 해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재산처럼 주의해야 될 의무는 뭐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고 쉽게 말씀드리면 내 재산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걸 우리가 선관주의 의무라고 한다. 물론 두 주의 의무를 결여하게 되면 이게 뭐죠? 과실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경과실인 거예요. 감 잡히시나요? 내 재산처럼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내 재산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선관주의 의무인데 우리 민법은 선관주의 의무가 원칙입니다. 이에 반해서 단순한 주의 의무가 결여된 것이 아니라 현저한 주의 의무를 결여하고 있었다. 이걸 우리가
중과실이라고 하는데 현저하다는 말이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나중에 차고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공부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당연히 알아야 될 사항을 모르는 걸 우리가 중대한 과실인 거죠. 다시 말하면 단순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은 뭐예요? 과실, 경과실. 누구든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것은 뭐죠? 중대한 과실이라고 한다. 구체 내용은 또 우리가 해당 부분을 자세히 볼 거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뭐죠? 용어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